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능들,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음원 선택입니다. 음색 모드인데요. 악기가 어떤 예쁜 소리를 가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. 카테고리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아주 쉽게 눌러질 수 있어서 보기에 굉장히 편하고요.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그 카테고리에 대한 그림, 악기의 그림이 화면에 나옵니다. 그래서 피아노의 그림, 스트링의 그림, 뭐 브라스의 그림 이렇게 나오는데요. 사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피아노 카테고리를 누르시고 위 조그 셔틀을 돌리셔서 한 42번까지 피아노 음색이 있는데요. 이 중에 돌리면서 고르시면 되겠고요.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면에 보시면 뷰라고 적혀 있어요. 이거를 따라와서 요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 가지고 있는 음색들이 리스트로 쭉 나와 있습니다. 음색의 이름들과 함께 리스트로 나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찾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음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